곱창집 와서 모듬을 잘 안 먹어요. 보통 근데 곱창집 갔을 때 모듬을 시키면 이게 지금 몇 인분이에요? 빼고 진짜 이 전골을 꼭 먹어야 됩니다. 이거는 그냥 사이즈는 없어요. 그래서 이 내용물이 필요하면 추가 2만원 하셔가지고. 근데 곱이 진짜 들깨가루처럼 고소하게 이건 팍팍하고. 근데 그 생각했는데 나도 이렇게 코 근처에서 얘기를 해줘. 와 진짜 국물 너무 맛있어. 나 고집하는데 네. 골이 너무. 와 주인님 우리 골 쩐다요. 이렇게 또 불맛을 입히고 돌판에 우름밥을 하고 그 양복금밥이라 하나? 그런 느낌이 난다는 게. 와 김치랑 궁합이 미쳤네. 짠. 아! 왜 이제 와? 진짜? 왜 이제 와?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? 아 초롱이 오빠 진짜 그냥 반이 좀 그래. 그냥 아니 반. 어제 소스를 글라스로 먹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숙취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촬영을 왔습니다. 해장하러. 얘가 어디예요? 알천수 곱창입니다. 무슨 집이죠? 월곡동인데 제 20살 때부터 다닌 맛집입니다. 아 들어가시죠. 가시죠. 아 죽을 것 같아. 숙취 소재 사줘. 네? 숙취 소재 사줘. 저희는 곱창집 와서 모듬을 잘 안 먹어요. 보통 근데 곱창집 갔을 때 모듬을 시키면 곱창이나 다른 것들이 수입산으로 해서 모듬으로 해서 싸게 파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. 내가 좋아하는 메뉴 그 부위가 있으면 개별 메뉴로 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.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모듬보다? 네. 여기는 지금 모듬이 없긴 한데 그리고 모듬에서 이제 곱창이 제일 비싼 부위다 보니까 곱창이 좀 덜 나와요. 양이. 근데 저희는 곱창을 제일 좋아해서 부위 중에서 숯불도 하나만 주세요. 여긴 근데 진짜 한 10년 됐어요. 그래서 저 10년 전쯤에 오픈했을 때부터 왔던 데고 김자님도 20살 되고 나서 여기서 저랑 종종 술을 마셔서 이거 먼저 매세요. 그 춘이님 그렇게 매라 했죠? 그. 네. 흘리지 말라. 요즘에는 그렇게 매셔야 돼요?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.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. 누가요? 네? 왜요? 주님이 1g도 잃을 수 없어. 저 근데 줄에서는 살 많이 쪘어요. 그 줄에서 때문이에요? 아니요? 아닌 거 같기도 해. 네, 바로 먹을게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원래 염통은 핏기만 딱 가시면 먹어야지 오래 구우면 질겨져요. 안주 먹었으니까 한잔해야지. 그리고 진짜 이 전골을 꼭 먹어야 됩니다. 이거는 그냥 사이즈는 없어요. 그래서 이 내용물이 필요하면 추가 2만원 하셔가지고 내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. 이게 곱창이에요. 이렇게 생긴 곱창이고 이게 뭐지? 양인가? 양. 양. 한 번 팍 끓여가지고 야채만 딱 익히면 먹을 수 있습니다. 네. 저 일단 와 완전 해장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전골에는 당면을 무조건 추가해줘야 합니다. 진짜 술을 안 먹을랬는데. 아, 저 진짜 주례사 시작하기 전에는 술을 입에도 못 대던 사람이었거든요. 그죠? 술을 입에 안 댔죠? 그냥 마셨죠? 바로 목구멍으로 털었지? 이렇게 저 털었어. 바로 원샷! 한번 보여줘 그거. 아니 주인님이 그러셨다면서요. 아니 그 풍자님이 그러셨다고 한 건데 저 잘못 들어. 주례사 하기 전에 풍자님이 술을 입에 안 대셨다고.
속 괜찮아? 맛있다. 와, 국물 질이지. 아, 여긴 좀 뭔가 달라. 응, 국물이 그 곱창 전골의 그 무거운 국물이 아니라 밥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는 딱 그 진짜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딱 그 중간에 막. 맞아. 곱창도 이거 제일 오른쪽은 맛있게 익은 거. 부추랑 양파랑 버섯이랑 이렇게 올려서 이 소스에 푹 찍고 들깨에도 푹 찍어서 곱창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안에 곱이 진짜 존나 뜨거워. 짠. 뜨거워. 잡내 하나도 안 나고 곱창이 질긴 것도 있고 곱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곱이 진짜 들깨가루처럼 고소하게 입안에 팍팍 터져요. 방금도 생각했는데 나도. 근데 들깨까지 더 찍어보니까 이게 완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. 곱창도 맞아. 그러니까 느끼할 때 파김치도 먹고 설아한테 코 근처에서 얘기를 해줘. 맛있다. 딱 알맞게 익었어요. 와 진짜 국물 너무 맛있어. 해장 되고 있나요? 네. 역시 뭐가 들어가야. 와 이것도 곧 미쳤다. 짠. 저도 이거 먹고 소맥 먹을래요. 아니야. 피님 당면 드세요. 당면. 당면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이상하네. 아 나 빙자가 당면 다 먹은 거. 당면 있어요. 여기. 안 먹을까요? 안 먹을까요? 안 먹을까요? 김치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. 빛깔. 김치 진짜 맛있어요. 그래? 김치도 진짜 다 먹으시는 거겠죠? 양념이 중국산에서 나올 수 없는 색깔인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당근, 당근 그거예요. 근데 풀리셨죠? 네. 아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니 지금 또 술이 들어가니까 혈색이 돌아요. 아, 근데 너무 맛있다.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? 춘희님이 약간 웃긴 게 자기가 진짜 아껴두고 싶은 맛집은 안 올리세요. 진짜 생으로 편하게 가고 싶은 집 있잖아요. 근데도 맛있는 집, 나 집 근처 자주 가는 집 이런 데는 혹시라도. 아 근데 실제로 저번에 그러니까 뭐 맛집에 간 건 아니었는데 눈곱만 떼고 이마트 갔는데 DM이 와가지고 맞아 너무 창피했어요. 오늘 이마트에서 봤어요 신기 하고 오셨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편하게 갔는데도 피드에 올라오는 이미지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? 알아 못 볼 수도 있어요. 제가 진짜 화장빨이랑 막 그 엄청 심한 사람들 봤거든요. 지우면 못 알아봐요. 근데 춘희님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. 아니야 또 칭찬 알러지 있죠? 아니야 오히려 좀 진짜 좀 편집하는데 네. 골이 너 저도 이번에 끊어요. 나는 좋았는데? 저는 좋았는데요. 병원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너무 보이니까 뭘 해도 막 아 근데 숨길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럼 어쩔 수 없지. 제가 아까 주인님한테 말했어요. 와 주인님 우리 골 쩐다요. 쌍골이랑 쌍골 쌍골 너무 보기 좋아. 좋은 사람이랑 같이 좋은 음식을 먹으니 좋네요. 맞아. 나도 PD님이랑 먹으니까 너무 좋다. 심심해. 볶음밥 시켰어요? 볶음밥 먹자. 계란이 섞이는 걸 안 좋아해서
계란은 가운데에서 익혀서 볶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이 비벼져서 나오면 이렇게 또 불맛을 입히고 돌판에 이른밥을 하고 겁장이 남았다면 이렇게 조사가지고 일부러 막 삼겹살이나 이런 거 일부러 몇 점 남기는 거 알죠? 막 이런 거 야채 같은 거 다 그냥 남은 거 때려 부어가지고 목살알이야. 전골 시키신 분은 또 맛있게 먹는 비법 중에 하나가 국물을 살짝 넣어요. 살짝 이렇게 볶아주시면 그 양볶음밥이라 하나? 그런 느낌이 난다는 게요. 짠! 맛있다. 와, 김치랑 궁합이 미쳤네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우리 엔딩 찍고 먹어요. 저는 들채했네. 들채했어. 부끄럽다. 먹으면 들채. 맥주는 맛있게 먹어드릴 수 있는데. 아. 맥주도 우리 맛있게 먹어볼까? 엔딩으로? 나도? 러브샷으로 원샷 쭉 때리는 거 엔딩 괜찮지 않아? 짠! 하고 그럼 이렇게? 가자. 짠! 자기는 다 뭐해! 카메라 껐어! 아. 왜 싫어? 방송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야.